사실 콜라겐 하면은 이제 뭐 전화 박지윤 씨 같은 경우에 딱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죠. 족발. 아, 족발 귀에 껍데기 탁탁 탱글탱글 딱 먹으면은 그냥 예, 돼지 껍데기도 좋고요. 막 닭발도 좋고 오리고기 그런 것도 좋잖아요. 근데 이 사내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육류를 통해서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루로 드시더라고요. 네. 이건 뭐 좀 다른 건가요?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육류에 있는 콜라겐 말고요. 물고기들도 콜라겐을 갖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류 콜라겐이라고 하는데요. 이 어류 콜라겐은 체내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일본의 한 연구에서 동물성 콜라겐과 어류 콜라겐의 흡수율을 비교해 봤더니 동물성 콜라겐의 흡수율은 2%에 그친 반면에 어류 콜라겐은 84%로 무려 42배나 흡수율의 차이가 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니 잠시만요, 이 두 분 어류 되시겠어요? 얼마나 먹어요? 왜 이렇게 먹어요? 저보다 유아 되시겠어요? 저 회춘할 거예요, 왜요? 젊어질 거예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이게 어류 콜라겐이라고요? 네, 어류 콜라겐. 맛있어. 자, 그런데요, 이 어류 콜라겐 분자를 더 분해시켜서 우리 몸의 흡수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로. 수용성 콜라겐입니다. 수용성 콜라겐은 더 잘게 잘라놔서 분자량이 적다 보니까 소화가 아주 빠르고요. 몸속에서 흡수가 쉽게 돼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